자, 경매를 할 줄 아는 것과 경매로 돈을 버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경매를 할 줄 알아와 내가 경매로 돈을 벌 줄 알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대망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 제가 넥타이도 메고 정장을 입었는데요. 평소에는 현장 다니느라고 정장을 입을 기회가 많이 없네요. 오늘은 이제 12월 굿프렌드 경매학원 개강일입니다. 제가 굿프렌드 경매학원 부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려고 오셨어요. 저희 학원이 25명 정원제인데 그걸 잘 모르시고 현장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도 조금 오버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로 실전 경매, 즉 경매를 아는 게 아니라 경매로 돈 버는 법을 아는 것을 직접적으로 배우시려고 오시는 열정적인 분들이고요. 이제 현장도 나가고 실제로 그분들이 투자도 합니다. 제가 굿프렌드 경매학원 부원장을 타이틀을 맡으면서 한 13년 차 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경매 임장 다니고 낙찰받고 임대 수익이나 매도 차익 수익으로 많은 분들이 이익을 보고 계시죠. 사실 이런 경매 강의만 가지고는 이렇게 10년 이상 쭉 끌어온 학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 수료생들 그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있어야 이렇게 오래 간다고 보는데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배운 분들이 한 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도 열정을 갖고 이 영상과 또는 오프라인을 활용하실 것 같으면 활용하셔서 경매를 그냥 아는 수준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매로 돈을 버는 법을 아셔서 모두 모두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영상 마치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강의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경매 배우러 오셨죠? 네. 경매 왜 배우러 오셨어요? 노후를 대비하려고 오셨습니다. 네.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보시고. 네. 그럼 여기서 다 알아야 돼요? 아, 궁금해요, 나 개인적으로. 네. 네,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경매로 부동산을 좀 싸게 사는 방법을 배우러 오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오셨죠? 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여기 한 30명 중 한 명꼴로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은 분 또는 내가 경매 당하고 있는 분 또는 뭐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유치권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분 또 최근에 오신 분 중에는 목욕탕을 800평 목욕탕을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그 경매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부자 받는다 이런 거 상담을 넣어보시는 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경매로 좀 싸게 사셔서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하나 마음가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경매를 할 줄 아는 것과 경매로 돈을 버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경매를 할 줄 알아와 내가 경매로 돈을 벌 줄 알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하나의 예로 경매 법정에 가면 수십에서 수백 명씩 경매를 하러 옵니다. 그중 딱 10%만 돈 법니다. 딱 10%. 그런데 그 10%의 돈 버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작은 게 아니고 그냥 경매를 할 줄 알면
돈을 벌겠구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경매로 돈을 벌러 오셨다면 경매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뭐 초등학생도 가능하냐? 제가 보기엔 고등학생만 돼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아까 좀 전에 노후를 준비하러 오셨다는데 이건 걸어 다니시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자, 들으시면 이해가 가셔요. 만약에 이해가 1도 안 가, 그럼 나오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셔야 됩니다. 아, 저 말이 맞다.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하셔야죠. 주의사항이라면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제가 하라는 거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첫 번째, 출석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습해라, 복습해라 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출석도 안 하고 나 못하겠어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 더, 지각도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딱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이니까 요 한 달 동안만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저 외에도 제가 죄송했나요? 아, 죄송해도 좀 이따 드릴게요. 저 외에도 다른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제 시간만큼은 맞든 틀리든 대답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